안녕하세요, 미스터 오션입니다. 안돼! 오늘은 한국 야구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콜드브루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나온지가 몇 년이 되었지만 커피 시장에서 한번 중심이 되었던 이 콜드브루를 알아볼까 합니다. 실제로 제품이 출시된지는 2006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6년에 출시됐을 때는 이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제품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지금 골드 라떼라고 적혀 있는데, 이 라떼 제품의 이 두 가지가 처음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를 해보니까 이 바닐라 라떼 제품도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액상 스틱으로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콜드브루 제품은 2006년에 출시가 됐을 때 커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의식을 하던 제품입니다. 의식을 하게 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바이 바빈스키 아메리카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바빈스키라는 분은 이 플레임이 찰스 바빈스키라고 2015년에 미국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우승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5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할 만큼 실력 있는 바리스타 분을 메인으로 이 콜드브루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커피 업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바빈스키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지금 메인 표지 모델은 지금 BTS 방탄소년단을 메인 모델로 사용하고 있네요. 한국 야구르트라는 큰 기업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지만 일반 커피 전문점에서도 의식을 했던 이유가 이 로스팅 일자가 적혀 있는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도 이 제품이 언제 로스팅이 되었는지, 그래서 신선함 콩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2월 14일 로스팅 일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로스팅 일자가 2월 14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날짜는 2월 19일입니다. 그때 초반에 처음 나왔을 때 제품은 이제 로스팅 일자에서 일주일 7일간 판매를 하는 제품으로 신선한 제품을 어필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을 만큼 신선한 커피입니다. 그만큼 마케팅적으로 성공했었던 제품인데요, 지금도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맛을 볼게요. 아메리카노 먼저 맛을 볼게요. 이렇게 그대로 입을 대고 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잔에 부어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일반 커피 전문점에 비해서 맛이 좀 연하다고 봐야 되나? 약간 연한 느낌은 있지만 맛으로는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뭐 나쁜 부분도 없고요, 더치의 특유한 향과 맛이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떼, 골드 라떼. 네, 골드 라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골드 라떼는 로스팅 일자가 2월 15일입니다. 4일 된 더치 커피입니다.
라떼도 단맛이 좋고 커피가 정말 맛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먹었을 때랑도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약간 연한 감은 있지만 그래서 맛으로는 훌륭하다라고 느꼈고요. 이 골드 라떼 같은 경우는 연하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웬만한 커피숍만큼 웬만한 커피숍보다도 더 맛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닐라 라떼. 네, 바닐라 라떼는 2월 이 바닐라 라떼는 2월 13일 2월 13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요 바닐라 라떼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단맛이 골드 라떼에 비해서 강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바닐라 라떼, 요 바닐라 라떼도 부담 없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액상 스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액상 스틱에도 로스팅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2월 13일 유통기한과 로스팅 일자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유통기간은 2019년 3월 15일, 로스팅 일자는 2019년 2월 13일. 보통 이 제품의 한 달 정도가 유통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이 그라데이션으로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쁘면서도 신기하네요. 이 액상 스틱을 먹는 방법은 이 액상 스틱 한 개당 물 또는 우유를 60ml에서 100ml를 넣어서 먹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 종이컵, 작은 종이컵을 한 잔을 기준으로 이 스틱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거에 비해서는 양이 현격하게 적네요. 지금 요 커피 같은 경우는 270ml. 액상 스틱은 이 음료의 한 절반 정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맛을 보기 위해서 그냥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원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액의 양은 한 원액당 72ml 6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딱 농도가 살짝 연한 에스프레소 정도의 맛이 있는데요. 신맛도 느껴지고요. 향이나 맛이나 이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여기는 이 제품의 원산지가 나와 있네요. 에티오피아 40%, 르완다 30%, 브라질 30%,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안 적혀 있나? 여기도 제가 보증, 제가 아까 잘못 봤나 보네요. 여기도 적혀 있네요. 이 제품 모두가 들어가 있는 원산지는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40%, 콜롬비아 30%, 아닌데. 제품마다 조금 온도가 다르네요. 제품마다 온도가 조금 다릅니다.
에티오피아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40%, 콜롬비아 30%, 브라질 30%, 그리고 바닐라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40%, 콜롬비아 30%, 브라질 30%. 요 두 가지 제품은 같은 블렌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골드 라떼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50%, 그리고 인도네시아 50%,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액상 스틱은 에티오피아 40%, 르완다 30%, 브라질 30%, 이렇게 섞여 있네요. 가격은 한국 야구르트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아메리카노는 2,000원, 그리고 골드라떼 2,500원, 바닐라 2,500원, 그리고 액상스틱 3,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여기 이 제품이 3,000원입니다 스틱 6개 기준으로 3,000원이네요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도 미국 챔피언 바리스타를 메인으로 세운 마케팅적으로도 정말 대단했었고요. 그때 구매했을 때도 대기업에서 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커피 치고 맛도 괜찮아서 꾸준히 사랑받을 제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변함없이 맛은 일관되게 괜찮네요. 여러분도 커피가 필요하실 때 대체 상품으로 이 제품을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으로도 괜찮고 맛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국 야구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빈스키 콜드브루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커피 리뷰들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